kiss for you.일단 땡민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땡램 누트 마시고 5년 전 군모 스킬을 보고 멋지다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해보니 군모창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군모창 구입하고 망했죠. 여기서 일단 매검을 사셨어야 돼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죠? 칠지도 아니면 그것만 바라고 200렙을 찍었습니다. 허나 여기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수전이나 유명계존에서 놀고 있고 클란사냥 감도 안 오고 어디서부터 신수를 건드려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요 캐릭터 같은 경우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견적 한번 내볼게요. 자 보자 보자, 어디부터 뜯어고치면 되는지. 일단은 본 캐릭터 악갑 입고 있고, 뭐 신수부나 수호부 이런 거, 신수부 없고 정령 없고 뭐 달고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잠깐만 일단. 아이고. 캠을 오른쪽 위로 치우고. 네? 그리고 장수 일단 1, 2, 3, 4. 손병 한 개 드셨어요. 손병 한 개 드셨고 국적은 지금 중국이고 대만 뇌공이 있어요. 대만. 자, 지금 현재 캐릭터 보면 여기 뇌공이 있습니다. 중간에 손병은 한 장 드셨는데 뇌공만 있고 지금 맹호가 없네 이 캐릭에.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오래전에 지금 캐평 받으신 분이라서. 그리고 전투력도 지금 현재 40만 정도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기억이 난다고? 호우니 이분 기억이 나? 나도 안 나는데? 중국으로 넘어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등 76이고요. 신기하네.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딱 봐서 알 수 있고, 레벨은 200. 노전직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본 캐릭터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랩업 하셨구나. 아 근데 잠깐만요. 뭐지? 어? 이 캐릭터 어떻게 200 찍은 거지? 지금 보면 본 캐릭터 체력이 이 캐릭 현재 지금 1000밖에 안 되는 건가? 1000밖에 안 돼요. 그죠? 현재 체력이 1000에다가 마법력이 1500인데 뭐 맞으면서 사냥하겠다는 얘기가 아예 아니죠. 그냥 청랑만 잡으신 것 같아. 이때 당시에 오행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행기 뭐 생사를 걸고 사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창을 들 이유가 그냥 중력이 때문에 무기 레벨업 할 게 없어서 그냥 청랑만 잡으려고 껴놨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마나가 1500이거든? 마나 1500에 힘이 3000인데 힘천장 드셨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죠? 힘천장 안 먹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잠깐만! 지금 이거 노전직인가요? 지금 스카이레이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봤는데 그러네! 아 이거 노전직이네 캐릭이. 그럼 200 찍자마자 지금 적군모창 여기다 무기창에다 낀거죠. 아 근데 이 캐릭이 전직을 하려면 어차피 무기를 빼야됩니다. 계속 볼게요. 그 노전직이었네. 네, 저기 스탯이 하얀색으로 스탯이 좀 모자라더라. 아이템까지 낀 상태로 표시되는게 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겁니다. 노란색은 힘천장 먹은 상태. 뭐지? 뭘로 랩업한거야? 아 기간제 내검. 아 그 수련자용 내검으로 한 거야? 아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네. 맞네. 맞네. 자 여기 지금 시청자분 팩트가 나오는데 매니저 일단 드릴게요. 맹호로 청랑 피줄이고 본캐로 사드질 했다. 아니 잠깐만요. 기다려봐. 자 이분이 어떤 식으로 레업했는지 나왔죠? 맹호 가지고 맹호로 피깍하고 그 다음에 본캐릭으로 마무리했다. 막타 먹었다. 이게 본캐릭 마나가 MP가 올지력 찍은 게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사두지를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불깃을 먹은 것 같은데. 그죠? 어차피 귀설을 먹으면 노전직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스탯 초기화가 안 됩니다. 전직을 한 다음에는 스탯 초기화가 되는데 노전직 상태에서는 귀설을 먹어봐야 안 됩니다. 뭐지? 대만이었던 때? 아 아닌데. 그러면은 대만이었을 때는 맹호로 피깎았다는데 아 불긴 먹었다고 나오네 거야? 채팅에. 뭐야
채팅을 아, 불긴 먹었다고. 채팅을 안 보냐 얘는. 아, 어, 불긴 이제 뜨셨대요. 아, 불긴 뜨셨대 불긴. 아 그러면 이해되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아 내가 진짜 채팅을 안 보는구나 컨텐츠 할 때 아예 소통을 안 하는데 채팅창에 뻔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안 보네.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아 그 와중에 아 이제 느끼고 있어 지금도 안 보고 있다고? 아니 얘는 지 말하는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봐? 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진짜. 자, 그다음에 순비함부터 쭉쭉 봅니다. 기태셋 깔끔하고요. 어, 첫 번째 시작이 좋은데? 오 좋았어요. 기태셋 깔끔해 뇌공. 어 뇌공은 뭐 근데 초보자 때 뭐 알로가 날 때나 잠깐씩 주저 한번 쓸까? 그다음부터는 안 쓰기 때문에 친다분다 잡을 때는 쓰고. 어차피 얘네들은 그다지 뭐 기태셋 그 활용도가 크지 않은 장소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슬쩍 지나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신 분들도 있겠죠. 지금 저기 큰 칼모사 보이는 게 지금 현재 200렙이었어요. 오행기 맞추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맹호가 장수 창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맹호로 피깍하고 본캐릭 랩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 그러면 지금 맹호가 장수 주막칸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분이 현재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까지는 이 영상 나올 때까지만 할 때까지만은 몰랐다 잘. 어, 타마저가 제일 중요한데 맹호 레벨을 쩔로라도 빨리 업시켜야 되는 건데 어, 그거를 창고에 넣어놨다는 거는 그냥 이때 당시엔 청랑만 잡을 줄을 알았다 어, 그런 상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일단. 자 영상은 일단 여기서 끝이 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대만 여자로 시작해서 어, 중국 여자로 넘어왔어요. 캐릭터는 지금 현재 노전직 상태고요. 그리고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순비현이랑 오행기 맞출 준비하고 계셨고 항우 있었고요. 뇌공 있고 류방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장수 맹호 같은 경우는 주막에 지금 박혀 있겠죠. 이 캐릭은 주막을 안 들어가 봤네요. 근데 현재 어 그렇고 전투력은 40만이었고 본 캐릭 전쟁 안 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이제 캐릭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뚜뚜뚜뚜 아 캐평 언제 하냐고. 캐평은 요즘은 날짜를 안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캐평하는 날. 아 왜 자꾸 꿀잼 눌러. 이거 진짜 바뀌었네. 어. 아니 꿀잼 누르면 채팅창에 나오거든. 얼굴만 나오면 꿀잼 눌러 진짜. 사람들 봐봐. 컨텐츠 시작도 안 했다. 자, 여러분들 2017년도 2월 9일 목요생방 저녁 9시입니다. 고품격 예능거상 방송 BJ 땡겨방송. 그만 누르세요. 그만 누르세요 여러분들. 그만 누르세요 제발. 얼굴 보고 누르지 말라니까. 컨텐츠를 보고 누르시라고요. 근데 시작도 안 해도 자꾸 재밌다고 얼굴만 보고 꿀잼 누르고 있어. 자, 어, 밤 9시입니다. 추천 한 번씩, 어,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모바일 분들 별 모양 표시 버튼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차기 설정돼서, 리문진 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쿠라님 캐릭터, 아, 전직한 상태로 지금 대만 남자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뭐, 역캐릭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대만 남자다. 에, 룩다를 버리고, 이제, 실리를 찾았다. 아,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릭터, 왜 이렇게 작냐, 이거, 근데. 잠시만요. 캠 화면 좀 이상한데? 어, 그렇지. 됐다. 캐릭터 들어가보도록, 그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마쉬야! 신등도 100일이네요. 캐릭터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캐릭터 봅니다.
전투력 먼저 볼게요. 전투력 현재 180만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막 엄청 올라갔다 그런 건 아닌데 확실한 변화는 있었어요. 아까 봤을 때는 전투력이 40만이었는데 지금 180만 약 4배가량 올라갔죠, 전투력이. 그리고 장수들, 아, 장수들 지금 세팅 완벽하죠? 발사 거, 봉황비조, 흑룡차, 맹호 유신, 그다음에 라시아, 페르난도. 아까 오행기 영상에서 봤을 때 있었으니까 주막에 들어가 있겠고요. 전형적인 딱 정석 플레이 장수 지금 세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청룡 지금 맞춰놨습니다. 청룡 지금 당군에 거울 중인데, 이 청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얘는 템이 왜 가락진이 왜 이렇게 좋아? 첫 번째. 얘를 쩔시켜서 200렙까지 쩔시킨 다음에 석상화시켜서 기린 재료로 쓰겠다. 아니면 두 번째, 겁나게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기린을 꽂아 넣어. 그래서 나중에 증장 천왕으로 가겠다. 선택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요. 본 캐릭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벤트에서 지금 겁을 두고만 먹었죠. 암흑수정 가락지까지. 이것도 이벤트, 이것도 이벤트였을 거예요, 아마도. 부러운데? 풀테셋에다가 칠지도. 지금 현재는 본캐 온라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탯을 봤을 때는 만화가 지금 만화 MP가 2800밖에 안 됩니다. 2800인 상태에서 그리고 장수 지금 배열 봤을 때도 아마도 다클라 돌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러진 청강장은 이거 얼어붙은 데가 이걸 어디서 나오죠? 이거 거긴데 그 백호의 정수까지 봤을 때 거기 아닙니까? 그 빈궁? 빈궁 안쪽에? 호위궁수 이쪽인 것 같은데 타지마할이야? 이거 두 개는요? 거기는 백호정수가 나와요? 빈궁 맞죠? 번캐죠. 자, 그 다음에 아지매 빙벽조 발사거 무난합니다. 템도 좋고요. 해왕갑옷 돈도 많이 버셨. 근데 본캐릭이 전직하면서 이 정도 그냥 레벨업만 하셨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돈을 벌 수가 없 쉽죠. 227렙 찍을 동안 이렇게 돈이 될 수가 없는데 아마 노가다를 하셨거나 현질을 조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시아도 해갑. 이거는 개정기속이네요. 이벤트로. 자, 그다음에 기텔셋 끼고 있고 무난하게 기텔셋 해갑. 이것도 개정기속. 이거 다 개정기속에 해갑은 어디서 나는 거야? 다 이벤트로 받으신 건가 봐. 봉황갑옷은 세계일주 하시면서 일본 들렀을 때 아니군요. 꿀생각 두 번째 든 거예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맙습니다. 얼굴 아무튼 봉황갑옷 그냥 사신 것 같아요. 컨텐츠 중이니까 그만 누르라고 그만 누르라고. 아나 상처받은 것 같아. 아 자꾸 얼굴만 보면 꿀생각 눌러. 나 자꾸 상처받을 것 같아. 이것도 봉황갑옷 그냥 생으로 거래불가 아니죠. 그 국가 기여도 5만 점 모으면 이거 바꿀 수 있는데 그걸로 모은 게 아니다 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룡차 올 체력 찍었죠. 올체 찍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딜러가 아니고 그냥 디버퍼 용도로만 보고 있다. 그다음에 페르난도 무난하고요. 가성비 사이아크 지금 청룡 닉네임이 가성비 싸이아크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싸이아크가 뭐야? 나 맹호 닉네임 그 와중에 사파리 사육사.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 아니 저기 용병들 용병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막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꽤 많이 바뀌셨네. 우리 쿠라님 같은 경우에 캐평을 언제 받았죠? 싸이아크가 최악이라고? 아, 일본어야? 얘 200대면 활용차 맞춘대. 아, 일본어야? 싸이야? 그 가성비 최악이라고? 최악일 수밖에 없지, 이 캐릭터는. 이차장수 오행기 있죠? 딱 오행기만 있네. 군더더기가 없다, 장수들이. 이거 항우 아까 봤던 거 해고했고, 류방도 해고했죠? 다 해고했어요. 캐평 당시 나왔던 캐릭들 상당수가 지금 바뀌거나 해고되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공도 없어졌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딱 8명 필수 장수들만 정확히 배치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캐릭에서 현재 청룡이 가성비 사이아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하나 배운 사이아크. 청룡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기린은 있어야 돼. 근데 기린으로도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에바죠. 청룡을 공중딜러로 사용을 한다는 게 뭐 다문천왕이나 지국천왕, 광목천왕까지 있으면서 걔네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이룰 때 청룡의 존재 목적이 생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장수 사냥하고 있는데 무슨 개네차나 아니면 계흑차 같은 사냥하고 있는데 청룡을 갖다 집어넣어도 잡을 애들이 마땅히 없어. 마룡이나 홍작 정도는 그냥 개봉비나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뭐 개북차 정도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사실. 그 돈으로 빨리 다른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거 맞추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 정도로 캐릭터가 성장을 했는데 우리 캐릭터 주인분 쿠라님 한번 만나봐야겠죠. 자, 쿠라님 지금 전화 연결 준비되셨습니까? 개거북 좋다고? 좋지, 쓰기 편합니다. 오케이, 지금 보이스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아프리카 플레이어가 좀 바뀌었네요. 보이는 게. 이거 몇 달치 동안 이렇게 된 거라고?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빠르게. 잠시만. 카톡 로그인 좀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현재 업버튼 236개인데 딱 네 분만 더 눌러주시면 240개입니다. 한 번씩 업버튼 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쿠라님 아이디가 여깄다. 잘했다. 아, 여러분들 눈객 미안해. 통 연결해볼게. 뭔 자꾸 꾸리를 나고. 알았어, 해줄게. 피스. 쿠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쿠라님, 목소리가, 잠시만요. 쿠라님, 지금 마이크가 살짝, 꿀잼 그만 눌러. 그만 눌러, 꿀잼! 그만 누르세요. 여러분, 컨텐츠 해야지, 우리. 자, 쿠라님 마이크 소리가 약간 조금 작거든요. 뭐 좀 이렇게 가까이 대시든지.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지금 작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작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마이크? 꿀잼 그만 누르고 체크 좀 해줘. 양봉한다고? 좀 작아요? 적당하답니다. 적당하다 분이 더 많네요. 후라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나이대가 그렇게 높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령대가. 네. 반갑습니다. 후라님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7살 들어온 쿠라라고 합니다. 뭐 여자친구 없고? 17살? 네. 저는 뭐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살, 생각보다 훨씬 어리네요. 계속해주세요. 여자친구 없고. 뭐, 비어섭의 한 사람 사원, 쿠라입니다. 귀여워. 근데 여러분들 땡민 나오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상단 있죠. 그렇죠. 한 사람 상담 뭐 홍보를 한다든가 자기 PR 한다든가 여자친구 없으니까 나는 이런 여자가 좋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 나와서 아닙니까? 쿠라님 어디 갔어? 네트워크 문제로 끊겼다고? 보이스도 끊겼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이 안 들렸다고? 예, 지금 들리십니까? 네. 지금 아프리카 보이스랑 겹칠 수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보이스는 좀 잠시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소리 껐어요. 아, 네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상담, 자기 상담 PR이라든가 그런 거 하셔도 좋고, 방송 나와서. 피오썸 뭐, 한사랑 상담은? 이런 상담이다. 이런 것도 좋은데. 항상 나오시면은 여자친구. 제가 하도 물어봤나 봅니다. 너무 물어봐서. 본인이 여자친구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땡큐님이랑 같은 이유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 왜 없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는 알것 같아요. 아, 아무튼 간에, 알겠습니다. 쿠라님, 이거 캐평 나온 날짜가 언제 나오셨죠? 10월 14일, 아니 그러니까 2016년 10월 14일 10월 방송. 14일. 그러면은, 거진 한, 4달이 조금 덜 됐네요. 그죠? 네.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 정도 키웠으면 많이 키웠네. 이케릭이 현재,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금이 좀 들어갔죠? 현금 손병 신수부 그거밖에 도피금 안 들어왔어요? 네 이거 청룡은? 청룡은 그러니까 알키면서 벌었는데 좀 방법을 특이하게 벌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좀 특이했다고요? 네 어떻게 특이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 마이크 작다네요. 그 지금 괜찮네. 혼자 진행도 해, 거상창 센스 괜찮아요 혹시? 보소. 네네, 말씀해주세요. 좋아요. 동기창을 키우고 실지도를 뽑고 힘천장을 먹으면 한 방이 나오더라고요. 염라가요. 아, 힘천장 먹고 칠지도 키면 한 방이 나왔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수호복 옷 옆에 끼고? 아니야 수업 안 끼고 아, 수호복 수업 안 끼고 없어 그냥 그거는 누워다 있어요? 언제부터 바뀌냐고. 네네. 네. 그 한쪽으로 치워놓고 한쪽은 또 애니 틀어놓고 애니 보면서 실크들크 보면서 염라 체크하고 스킬 보고 하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애니 틀어놓고 하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 근데 네. 어느 부분이 저기 특이한 겁니까? 그거 다 그럴 텐데, 사람들. 지금 거상하시는 분들을 너무 순수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동심, 본인 나이 따라 동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봅니다. 제가 그 드라마, 드라마 보고 무한도전 있습니다. 틀어놓고, 그죠? 네? 뭐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또 네트워크 문제가 잠깐만. 이거? 아닌데? 네네. 할 말도 아, 잘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쿠라님! 네네. 또 말할까요? 아니, 그, 저기, 방법이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뭐 그게 다가 아니죠? 뭐가 있지 않습니까? 막 알케느라 아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특이하게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그 슬픔을 딛고 내가, 그 아픔을 알로써 승화시킨 게 청룡이다. 이런 거 정도 스토리가 나와줘야죠. 그래, 뭐, 낙엽만 굴러가는 거 봐도 뭐 웃을 나이긴 합니다. 말을 해, 말을. 말씀을 안 하세요. 할말 다 하신 건가요? 네, 한것 같아요. 아, 그래. 결국은 뭐, 애니 틀어놓고 알켄 게 특별했다. 특이했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갈게요. 다음 질문. 굳이 청룡을 먼저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17세라고, 너무 짓궂다고? 이 원래 주작을 맞췄어요.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 전에 원래 주작을 맞췄는데 네네네. 그 주작을 진짜 써보니까 아니 계획타 쓰다가 주작을 쓰니까 네. 아, 세상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함이 느껴져요. 네네. 이걸 20억이나 주고 맞출 필요가 없다 아, 이 라는 꾸진 생각이 든걸 거예요. 20억이나 주고 맞출 필요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석상을 시켰나요? 네, 석상시키고 팔아가지고 네. 혹시 이거 청룡으로 근원단지 노가다 해보자 하고 뽑은 게 청룡인데 아, 지금 이 청룡을 뽑은 게 마룡이나 홍작 잡으려고? 지금,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것도 지금 계산과 좀 다르다. 네. 그, 왜, 청룡이 못 잡든가요? 못 잡겠죠, 근데 개봉비만큼의 효율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얘네들 쩔로 200렙 되기 전에 풀테세 껴야지만 장수들만한 효율이 나오게. 그때도 장수들보다 세진다 그렇게 장담을 못해 200렙이 돼도. 근데 지금 기태세조차 못 꼈는데 개봉비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 정확하게 지금 팩트체크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보분들께서는 신수 맞춤 무조건 강력한 캐릭이 된다. 그런 좀 섣부른 오판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이 청룡의 가성비 사이아크 가성비 뭐 패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의 그런 운명은? 이거는 그냥 한 200에서 넘어서 템 맞춰주고 잡아보고 안 좋으면 석상, 좋으면 좀 냅두다가 석상. 안 좋, 지금 통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안 좋으면 석상, 좋으면 놔둔다. 좋으면 조금 그런 데 좀 캐다가 석상. 아니 결국 어차피 석상이잖아 그러면. 그 뭐 아 좋으면은 그냥 보내주고 고의 보내주고. 아, 저기, 안 좋은 고의 보내주고, 좋으면은 등골 빼먹을 때까지 빼먹다가 어차피 석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제 예상이 둘 다 틀렸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근원단지 키려고 얘 맞췄다. 그렇게 깊은 뭔가 고민을 하고 맞춘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 저는 추후에 석상 맞춰가지고 기린 맞추거나 아니면 뭐 증장천왕 가려고 큰 그림 그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냥 기린, 저기 근원단지 캐시려고. 얘가 200렙 돼서, 쿠라님. 네. 제가 이 친구의 운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200렙 되면 개봉비보다 근원단지 캐는 건 더 빠를 거예요. 청룡 여의주 안 껴도 풀테셋만 껴주면 오케이? 네 네네. 그러나 추후에 뭐 근원단지 노가다만 계속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길이는 맞춰야 되니까 이 청룡 놔두시고요 그냥 이거 계속 키우시면서 근원단지 노가다를 이 친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린이 나오고 나중에 증장천왕까지 한번 바라보는 거 어떨지 싶습니다. 기왕 맞춘 거니까 어때요? 저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광목 간다면 광목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광목천왕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청룡을 먼저 맞췄어. 아이고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이거 통화 품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아직은 미성년자시라서 아무래도 무제한 LTE 하기에는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아마도 와이파이 연결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LTE일까요? 아 LTE 안 틀었어요? 아 틀긴 늦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왜 여자친구 없는지 알 것 같다니까 나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광목이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캐릭터에서 바로 광목이라. 광목 가려면 얘 200렙까지 쩔시켜가지고 얘는 그냥 순수하게 청룡석상으로 석상화를 하고 남은 신수석상 3명 구해서 기린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오케이? 네네.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방송 출연 중인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지금 멍 때리고 방송 보고 있어요. 멍 때리고 방송 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광목천왕이 최종 목표인가요? 네, 지금은 일단 간다면 광목을 보고 있습니다. 간다면 광목을 보고 있다. 그 이후에 뭐 목표는 없습니까?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요.
막 내가 힘들게 하나 봐. 아, 나 어떻게든 방송 분량 뽑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통화음질은 안 좋고, 뭐, 말만 하면 웃기만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보고.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쿠라님. 쿠라님? 아, 또 멍땡이다, 또. 아, 나 진짜. 아, 나. 뭐, 솔직히 지금 뭐 먹고 있죠, 지금? 저녁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더 이상은 제가 힘들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후라이 그럼 마지막으로 BJ 땡겨 방송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비제이 웃지 말라니까요.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도대체? 같이 웃자니까요? 후라이님, 네. 후라이님, 잡아봐. 화면을 봐봐. 왜 오늘 같이 웃자니까. 이것만 봐도 웃기지? 봐봐. 웃기지? 웃는 거지? 아무도 몰라. 재밌는 거야, 그냥. 바나나만 봐도 그냥. 이거 흔드는 거 봐도 웃긴 거야, 그냥. 어? 이것만 봐도 웃긴 거야. 재밌거든, 그냥. 뭔가 재밌거든, 뭐가 재밌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할 말? 네? 땡큐님도 사랑하고. 아,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재방송 뭐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땡겨님 방송 보면은 아 진짜 뭔가 초반에는 도움될 게 많이 있고 네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 마세요, 그냥. 땡겨님 방송 보면 그냥 도움도 되고, 뭐, 그냥. 그냥 뭐, 도움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죠? 뭐라고요? 지금 집에 혼자 있습니까? 네. 아니, 거실에 혼자 있어요. 아, 거실에 혼자 있습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 그걸 왜 물어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분량 뽑아야 되니까. 지금 30분이 안 지났어. 할머니랑 할머니랑 크. 뭐, 할머니랑. 왜, 아버님? 어머님? 아, 그렇게, 저기, 네 명이서 같이 살아요? 네 분이서? 아, 누나 없어요? 네. 왜요? 누나 왜 없어요? 농담이에요. 분량 뽑아야 되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계속 인터뷰하면서 웃기만 하시니까, 우리가 뭐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할게 없잖아, 지금. 사촌 누나라도 말해보라고? 자, 그래. 그럼 마지막 질문할게요. 캐릭터에 관련된 거. 아니, 정신 차렸어, 나. 정신 차렸어. 우리 쿠라님도 정신을 차리세요. 진짜 우리 저도 이제 정신 진지하게. 차렸어요. 웃지 말고. 진짜. 방송이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캐릭터를 키우면서 정말 지금까지 키우면 좀 어려웠던 점, 이나 아니면 기억에,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처음에 네네. 캐평 직후에. 순병에서 발사고를 바로 장착하시고 조선으로 넘어가시라고 했었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들 잘안 들리시네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순변을 전직하고 바로 조선으로 넘어가라고 했다. 네. 네네네. 근데 그, 아, 저 평생 빙벽치고 청량만 잤던 사람이 갑자기 빙벽이 없어지니까 너무 사냥이 답답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니까는 저기 평생 빙벽만 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빙속술이 없어서 사냥이 답답했다. 팔석거 지나니까 아, 그거를 땡겨가 시켰는데, 그, 조선 넘어가니까 사냥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비교적 뭐야 타당마자가 높은 아 마자가 높은 발석거한테 그 오행기 걸어주고 네. 라시아 보호막 걸어주고 앞에 그러니까 본진 다 뒤로 퇴각하고 앞에 보내주고 네네. 그러니까 발석거 앞에 보내주고 라시아 빙 하면서 피는 안 채우고 네네. 그냥 딜로 때려잡았어요 세부대씩 친다운다를 그게 가장 그게 가장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까? 네네. 첫 다운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저기 순변 빙속술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 저기 그러면은 기억에 가장 남았던 순간이 BJ 땡겨한테 캐평 받고 발서거 전직하고 조선 넘어갔는데 결국은 내 컨트롤로 내 힘으로 내가 극복을 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죠? 있었다고요? 그럴 리 아니요. 네. 없는데? 그럼 앞으로 없을 거예요, 여자친구.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왜? 저기, 우리 왜 만난 거예요? 글쎄요. 왜 나왔어요, 오늘? 하는 게 웃으러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 진짜. 아. 그래도 BJ 땡이한테 캐평 받고 나서 뭔가 캐릭터가 조금 좋아졌다거나. 예, 이러면 제가 적창이 뭐가 쓸모 뭐라고요? 적창이 쓸데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적창이 쓸 데가 없다는 거 알았다고요? 캐평이 나와서. 이게 제가 일해 땡미 하면서 일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 저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잠깐 보이스가 저기 사운드가 잠시 동안 끊어졌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 나와주신 저기 쿠라님 고맙습니다. 쿠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쿠라님. 쿠라님? 네, 끊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비호수업 템플입니다. 자, 여러분, 비호수업 템플입니다. 오세요. 비호수업 템플입니다. 줄 서.
자, 이걸 먼저 일단 이거 석상화 좀 시키고 잠깐만요. 석상화 간다. 아우, 내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땡민을 정리하면 그거 아닙니까? BJ 땡겨방송 캐평 나가서 도움된 거는 적창 쓸모없다 이거밖에 없었고, 오히려 땡겨가 순비원에서 발석거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내가 거상인생이 망할 뻔했지만, 나의 그런 재치와 정말 센스로 인해서 뭐 세부대식 모리사냥을 하면서 앞에다가 힐해가면서 그렇게 잡아가, 내가 그걸 극복을 했고. 할 말이 없다 진짜. 땡겨 캐평 믿고 걸으자고. 이거 방송 제목 뻔하지, 영상 제목. 땡겨 캐평은 믿고 걸은다. 아무튼간에 종료할게요. 이거 나가고요. 곧 캐릭터 와서 내가 한 게 없네 여기 와서. 진짜 한 게 없는데. 셧다운제라서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나갈게요. 템플이라고?